열어! 문 열어! 야, 문 열어! 열어! 문 열어! 문 열라고! 안 열어! 야, 일로 와! 문 열어! 야,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임마! 임마! 야! 어? 야! 술 마셔, 술! 아니, 엄청 응? 취했는데 뭘 또 마셔? 야! 취하긴 뭘 취했다고 그래? 어? 이 형님이 가져갈 것이 뭔 장난이 그렇게 많아? 어? 아, 재수 씨.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요, 딱 이 한 잔 마실 걸라요? 근데요, 두 잔 더 마시려고 그랬거든요? 야, 술 한 잔 가져와, 술. 어? 야, 오늘 내가 쏜다! 술 가져와, 술! 네, 어머니. 니들은 어째 코빼기도 안 비치냐? 예미가 걱정도 안 되냐? 어머니. 아이고, 나이세야. 자식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예미가 아파야 하나, 죽어야 하나. 아이고, 나이세야. 일어났어? 아침밥 다 해놨어. 밥 먹자. 아가씨 진짜 짜증나겠다. 미치겠어요. 왜 하루가 멀다 하고 남의 집에 와서 술 타령하시나 몰라. 노총각이라 동생 부부가 잘 사는 게 부러운가 보죠. 잘 살긴요. 그놈의 술 때문에 우리 부부도 깨지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시어머니까지 술을 좋아해서 맨날 주사 부리시지. 하, 다들 술이랑 왼수졌나 봐. 아, 참 큰일이네.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도 언니한테 얘기하니까 좀 낫네요. 김서영 씨, 기획은 어떻게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언니, 나중에 또 통화해요. 여보. 배고프지? 얼른 먹어. 안 먹어? 내가 지금 이게 넘어가겠어? 아주버니는 우리 집이 무슨 3차 코스야? 왜 술만 드시면 오셔? 동생이니까 오는 거지. 내가 다시 못 오게 얘기할 테니까 그만 화 풀어, 어? 정말 얘기할 거지? 그래, 약속할게. 자기 분명히 약속했어. 앞으로 아주버니 한 번만 더 술 드시고 오면 그땐 각오해. 알았어. 그러니까 얼른 먹어, 어? 술! 술 가져와, 술! 우리 동생 기우가 잘 있었냐? 어? 아유, 재수 씨! 에, 한잔하실래요? 에? 에? 야, 술이 없잖아. 술 가져와, 술. 어? 내가 술 한 잔 오늘 산다. 에.
아, 왜 이래 자기야. 이거 놔. 더 이상 못 참겠어. 자기야. 이거 놓으라니까. 아, 자기야. 아, 자기야. 미안해요, 언니. 아니에요, 아가씨. 잘 오셨어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기회에 고모부랑 고모부네 식구들 버릇 단단히 들이세요. 형님, 오셨어요? 매제 뭐하는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매제 결혼 승낙 받을 땐 뭐라고 그랬어? 엄마 없이 큰 세영이 마음고생 절대 안 시킨다고 했어 안 했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야? 나도 더 이상 못 참겠고 이번 참에 우리 세영이랑 헤어져. 네? 그렇게 알고 우리 세영이한테는 다신 연락하지 마. 아, 형님, 그렇다고 이혼까지. 매제 같은 남자랑 살면 또 뭐해. 사랑하는 지 여자 하나 보호 못해주면서.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이혼 서류 당장 보내. 뭐? 빌어? 그래, 다신 안 그러겠다고 형이 형님한테 좀 빌어. 야,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깟 일로 빌어? 한두 번이야? 형은 내가 세영이랑 헤어졌으면 좋겠어? 아유, 아유, 저 한심한 거. 아, 결혼한 여자가 가요는 어디 가겠어? 너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 있어. 그럼 다 지발로 기어들어게 되어 있어. 엄마까지 왜 그래? 우리가 암만 싸워도 세영이가 집을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집 나가는 것도 버릇이야.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장에 버릇 단단히 잡아. 괜히 어설피 붙잡았다간 지만 잘난 줄 알아. 그러다 정말 헤어지게 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헤어지면 마는 거지. 여자가 집뿐이라니? 엄마! 며느리 다시 보면 돼. 아, 형! 아, 커피가 이게... 좋아, 그럼. 세영이랑 헤어지면 나도 다신 형이랑 엄마 안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 저. 죄송합니다, 재수 씨.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 이 자리 나왔죠. 아예 술을 끊으시죠? 네? 아, 네. 끊어야죠.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기우가 형 갈게. 매제 잘해.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때 우리 세영이 정말 못 볼 줄 알아. 예, 형님. 아가씨 좋아하는 더덕구이도 있으니까 잘 드셔야 해요. 아기 생각해서라도. 고마워요, 언니. 매번. 잘 먹을게요. 고맙긴요. 아휴, 우리 아가씨 얼굴 밝아진 거 보니까 내가 다 행복하네.
시댁 식구 애 안 먹이니까 살만하죠? 네. 요즘 아주머님 우리 집에 올 시간도 없어요. 좋은 사람 생겼거든요. 그래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결혼한대요? 그럴 것 같긴 한데 해봐야 알죠. 무조건 해야죠. 아무래도 형님이 생기면 아가씨가 좀 편해지죠. 이번 주말에 형님들 분이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참 우아하세요. 내가 그런 소린 종종 들어요. 우아는 개뿔. 나도 처음엔 그 우아에 속았네요. 재수 씨도 참 미인이시고. 아, 미수 씨도 예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나이만 많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앞으로 한 집안 식구들 사이니 서로 잘 지내. 며느리들이 잘 지내야 집안이 화목한 법이야. 그럼요, 어머님. 우리 잘 지내요? 네. 식사 주문하시죠? 뭐 드실래요? 앞으로 자주 놀러와. 형 잘 먹었어. 어, 그래. 형수님, 집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아, 아니에요. 에이, 같이 가요. 아, 그래, 같이 가. 앞으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네, 가자. 저기, 말씀 좀 물을게요. 204호 주인분 안에 계실까요? 글쎄요. 아, 마침 오시네요. 저기, 운전자분이 204호 주인이십니다. 예. 204호 주인분? 204호 주인분 맞으시죠? 네. 너냐? 내 마누라랑 놀아난 놈이? 응? 어디 할 짓이 없어 남의 마누라랑 놀아나! 아! 아유, 이러다 사람 죽이겠네! 아, 왜 이래, 왜! 안 그래도 죽이려고 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미수 씨, 저 얼른 피해요. 네? 이쪽으로. 좀 말려야죠. 제발, 안 됩니다. 이리 와. 이쪽. 나가! 나가라고! 자기야, 오해야, 오해! 만날 여자가 없어서 유부녀를 만나서 사람 망신을 시켜! 난 아니야, 아니라고! 나가! 난 아니라니까! 우리 아가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이 나쁜 놈아! 내일 법원에서 봐! 어휴, 정말 미치겠네! 형. 이게 무슨 창피니? 형수들 사람 앞에서. 다된 마음에 코받들어도 유분수지. 아유, 이걸 어쩌면 좋아. 미수는 뭐래? 들어가자.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맞아 죽을 판인데. 재수 씨한테 할 얘기가 있어. 들어가. 죄송합니다. 왜 이러세요, 아주버님? 당신 여기 왜 또 들어와? 이런다고 내가 당신 용서할 줄 알았어? 기우기가 아니고 접니다, 재수 씨. 네?
제가 그 여자 만났습니다. 형. 아, 기준아. 아까 미숱이 있어서 사실대로 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원참. 아니 끝난 지가 언젠데. 전에 재수 씨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여자랑 같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기우기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남의 여자랑 바람이나 피고 다닐 사람으로 보여? 미안.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어? 사람 그렇게 못 믿고 어떻게 살았어? 어? 미안해. 근데 아주버님은 우리도 없는 빈집엔 언제 또 오신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이젠 당신이 나가. 자기야. 세상 사람 다 못 믿어도 당신은 날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자기야. 다신 안 그럴게. 미안해. 응? 한 번만 용서해주라. 한 번만. 우리 아갈 봐서라도 한 번만. 자기야. 응? 어휴, 남편 하나 못 믿고 이게 무슨 분란이니?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구든 오해할 수밖에 없죠. 이거 아주버님 결혼식에 보태 쓰세요. 왔어? 피곤하지? 내가 목욕물 받아놨어. 피로 풀어주는 입욕제도 넣었어. 자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맛있겠지? 그치? 어, 형.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형? 파혼이라니. 그러게 왜 유부녀를 만나? 왜? 미수 만나기 전 일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다 끝난 걸 갖고. 미수 씨가 알았어? 아, 그 여자가 미수 씨를 찾아왔나 봐. 다 끝났다면서 미수 씨 왜 찾아가요? 아니 낸들 합니까? 그 여자 혼자 제가 좋다는 걸 저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아이고 못난 놈. 아, 왜 때리고 그래요 엄마? 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네가 연락 딱 끊었는데 그 여자 혼자 북치고 창구치고 그랬겠어? 아 진짜. 아, 딱 한 번 만났어. 아, 결혼을 앞두고 왜 만나 형? 야, 아 자꾸 전화 온 걸 어쩌냐? 딱 한 번 만났다니까? 아니 근데 그 여자는 또 무슨 배짱이야? 남의 집에 와서 남편이 그 난리를 피웠으면 됐지. 아유, 아유 내 발자야. 술 드시지 마세요 어머니. 아, 이 바닥에 내가 술이라도 안 마시면 무슨 낙으로 살아? 아이 진짜 정말. 그 아주버님도 참 가지가지 하시네요. 누가 아니래요. 나이 마흔 넘어서 겨우 장가가나 싶더니 바람 잘 날 없네요. 언니 전화 왔어요. 나중에 또 통화해요. 네 어머니. 네? 이 집을 아주버님 주기로 했다고요? 어떻게든 미수를 탈래야지. 기준이 장가는 보내야 될 거 아니니? 어머니, 집을 주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지금도 아주버님이랑 같이 사시는데 미수 씨만 집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얘가 무슨 말을 하니? 아, 달래도 결혼을 할까 말까 한 판국에 시집까지 살라고 하면 잘도 하겠다. 그럼 엄마 어떻게?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살아야겠어. 네? 저희 집에요? 아, 기준이 장가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자기야. 난 싫어. 뭐가 그렇게 당당하셔? 아, 자기야, 화만 내지 말고. 화 안 나게 생겼어? 술 드시고 진상 부리시는 것도 모자라 자기를 불륜남으로 몰아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뻔하시더니 이젠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사시겠다고? 왜 아주버님 때문에 맨날 우리가 피해를 봐야 돼? 누군 시집 살면 안 되고 난 시집 살아도 돼, 그럼? 아, 그럼 어떡하냐? 형 결혼은 시켜야지. 어머니, 이 집 살 때 한 푼 보태주신 적 있어? 우리 오빠가 안 도와줬음 이 집 사지도 못했어. 근데 아주버님한텐 집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랑 사시겠다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게 말이 돼? 넌 엄마한테 벼룩의 낯짝이 뭐냐? 벼룩도 과분하지. 누군 이 집 대출금 갚느라 옷도 제대로 못 사 입는데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못하냐? 우리 애 낳으면 누가 봐줄 거야? 엄마가 봐주시면 좋잖아. 맨날 술 드시는데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애를 맡겨? 거기다 주사는 좀 부리셔? 난 절대 그 꼴 못 봐! 아, 자기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 이 자식을 그냥! 어딜 가! 너 절대 채소방 말 들으면 안 돼! 알았어?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세연아, 어떻게든 기준이 결혼은 시켜야 하지 않겠니? 응? 너도 참, 암만 내가 술을 좋아한다지만 설마 아이를 두고 술을 마시겠어? 자기야. 그럼 내가 술을 끊어마. 그럼 되겠니? 내가 술 끊으라는 각서를 쓰라면 각서라도 쓰마. 당신 정말 1억이야? 내가 뭘? 엄마가 각서까지 쓰시겠다잖아. 싫어, 난! 몇 번을 말해! 그럼 애 낳으면 애는 누가 봐줄 거야? 육아휴직 쓰고 베이비시터 구하면 돼. 유아원도 있잖아. 그 어린애를 남의 손에 맡긴다고? 어떻게 그럼? 정아 엄마 하는 게 싫으면 당신이 사표 내. 그걸 말이라고 해? 난 내 자식 절대 남의 손에 못 맡겨. 여태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왜 그래? 자기 이러는 거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 똥꼬집 피우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 뭐? 똥꼬집? 그래! 막무가내잖아, 지금! 그럼 엄마가 길바닥 나앉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방은 치워뒀으니까 편하게 쓰면 돼. 드세요. 고맙다, 아가. 내가 친정엄마처럼 다 돌봐주마. 넌 아무 걱정 말고 회사 다니고 애도 낳아.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어디 보자. 설거지부터 해야겠네. 맞으시는 눈빛이 아휴, 나이 들어 이게 무슨 고생이야. 지 새끼 지들이 키워야지.
너 또 쌌니? 또 쌌어? 어떻게 먹기만 하면 싸냐, 싸길. 아유. 아유,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 추워? 아, 몸살 오려나? 아유. 대상포진이요? 네. 5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아프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아주 칼로 쑤시는 것 같네. 아유, 뭐가 이렇게 아프다니. 죽을 병인데 나한테 뭐 속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대상포진이 원래 그렇게 아프대요. 앞으로 몇 주는 더 아프실 건데 일단 쉬면 나아진대요. 다 늙은 애매 인정사정 없이 부려먹으니 병에 안 걸리고 백이야. 아유, 아유, 나 죽는다. 아유, 아유, 아유. 비빔밥 재료요? 저녁에 드시게요? 그래, 퇴근길에 좀 사와서 만들어. 봄이라 그런지 나물이 먹고 싶구나. 어쩌죠, 어머니? 오늘 제가 일이 많아서 일찍 퇴근 못할 것 같아요. 넌 내가 대상포진 걸려서 아파서 다 죽어가는 꼴을 봤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니? 밥 한 끼라도 네 손으로 해주면 어디 덧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너 괜히 일 핑계대고 늦는 거 아니냐? 직장 다니는 며느리들 다 그런다더라. 아니에요, 어머니. 하긴 핑계를 댄들 내가 무슨 수로 알겠니? 아휴, 죽어도 내 손으로 해먹으라는 거지. 자식들 다 소용없어. 죽으라 부려먹을 줄만 알았지. 일찍 못 들어가? 그래, 오늘 야근이야. 무슨 야근을 맨날 해. 회사에 혼자 다 해? 어머니가 비빔밥 재료 사다가 만들어 달라셔. 자기가 좀 해. 야, 내가 비빔밥 하나 먹자고 회사 일 때려치고 갈까? 끊어! 자기만 바쁘냐? 이러실 거면 애를 봐준다고 하지 말든지. 생색은 혼자 다 내시고. 코앞에 바로 상가인데 잠깐 나가서 사오시면 될걸. 다녀왔습니다. 왔니? 네. 비빔밥 재료는 사왔어? 아니요. 가게가 문을 닫아서요. 아니, 가게가 천진데 그게 말이 돼? 마음에 없으니까 그렇지. 찾아보면 비빔밥 재료 하나 살 데가 없겠어? 그거 산데 한 시간이 걸려? 두 시간이 걸려? 어머니, 다음부턴 여기 상가에서 드시고 싶은 거 직접 사서 드세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장 볼 시간이 없어요. 아유, 아파야 하나, 죽어야 하나. 싸구려 비빔밥 하나 얻어먹을 팔자도 못 되니 내가 무슨 하녀도 아니고. 아이고, 아유. 어머니, 또 술이에요? 아, 먹을 게 없으니 어쩌겠니? 이거라도 먹어야지. 아유, 내 신세야. 그래, 네가 내 친구다. 처음엔 집도 깨끗이 정리 잘 하시더니 요즘엔 아주 엉망이에요. 퇴근하자마자 청소하랴, 시어머니 눈치 보랴, 애 달래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요. 고모부들어 좀 하라 그래요.
사돈으로까지 모셔두고 뭐 하는 거래요? 시집 살리는 것도 아니고. 오빠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라 그럴까 봐요. 그 이가 요즘 좀 바쁜 것 같더라고요. 맨날 늦어요. 그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찬 잘 먹을게요, 언니. 나도 일어나 봐야 돼요. 같이 나가요. 다녀왔습니다. 마리야, 울지 마, 울지 마.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속상해. 우유도 제대로 안 주셨니? 이제 와? 여태 앉았어? 왜 맨날 늦어? 넌 일하다 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냐?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나 해? 무슨 소리야? 오늘 퇴근했더니 어머니는 술에 취해서 비몽사몽이고 애는 애대로 울고 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어머니는 우리 집에 왜 오셨냐고! 엄마가? 어쩌다 드시는 건 내가 모른 척했어. 근데 이젠 대놓고 술을 드시잖아. 애를 보시면서 술을 드시면 어떡해. 알았어. 엄마한테 얘기할게. 나 내일 출장이야. 술? 내가 마시면 얼마나 마셨겠니? 엄마, 애도 있는데. 내가 그 낙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니? 술을 마시고 애한테 행패 부린 것도 아니고 아침 태바람부터 사람 미연박을 주고 그래. 어머니, 어제 남이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건 내가 애보다 지쳐서 잠이 들어서 그런 거지. 나도 나이가 있는데 젊은 니들하고 똑같겠니? 정 그렇게 못마땅하면 니들 해, 니들이 봐. 온 집안에 술 냄새 풍기고 잠드셔놓고선 어머니한테 남이 계속 맡겨도 되겠어? 좀 더 두고 봐. 술 버릇도 나오실까봐 걱정돼서 그래. 넥타임 넣었어? 어. 자기 차로가 대전까지? 응. 조심해서 운전해. 다녀왔습니다. 어우, 술 냄새. 얘가 어디 갔지? 어머니! 어머니! 남이 어딨어요? 남이? 남 방에, 방에. 방에 없어요! 아, 기어다니 내가 어딜 갔겠어. 찾아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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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아이 거기 두고 오면 어떡해요? 예, 이쪽, 이쪽. 아유. 어? 아유, 어머니. 아. 남이야. 아유, 화장실 가신 줄 알았더니 암만 술이 취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두고 가세요? 울 일도 많다. 찾았으면 됐지. 남이는? 잠들었어. 출장은?
애가 없어졌다는데 지금 출장이 문제야? 엄마 대체 왜 그래요 왜? 애를 찾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난리니? 애미 힘든 건 눈껏만 쳐도 생각 안 하더니 지 자식이라니까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네.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런데 어머니를 믿으라고? 어머니 분가시켜드려. 당신만 집안일에 좀만 더 신경 써주면 돼. 남인 유아원에 맡기면 되고. 내가 놀면서 하네? 자기만 회사 다녀? 난 어떻게든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애쓰는데 당신은 한 게 뭐 있어? 애는 혼자 커? 이러니까 회사에서 여자만 다들 욕 들어먹지. 그럼 어떡하냐? 부장님이 퇴근도 안 하고 버티시는데. 난 상사 눈치 안 보는 줄 알아? 암튼 어머니한텐 더 이상 남이 못 맡겨. 그러니까 어머니 분가시켜드리고. 실컷 부려먹고 내쫓겠다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마음대로 해. 내가 니들 회사 찾아가서 갈 데도 없는 부모 내쫓았다고 사방팔방 다 소문 내버릴 테니까. 미안해요 언니. 괜찮아요. 근데 베이비시터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걱정이네요. 어떻게든 알아봐야죠. 언니도 좀 알아봐줘요. 그래요. 애초에 시어머니 오신다 그럴 때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남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아가씨. 걱정 마세요. 할 일도 많을 텐데 그만 가보세요. 네. 남이야, 외숙모 말 잘 듣고 있어? 응. 엄마, 또 올게. 저렇게 많이 약해서 어떻게 먹고 사노? 통장? 갑자기 적금 통장은 왜? 남이도 올케 언니가 봐주는데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사실 이유도 없잖아. 그 돈이면 어머니 사실만한 집은 구해드릴 수 있을 거야. 그 적금 집 대출금 갚았어. 뭐? 대출금을 갚아? 나한테 말도 없이? 빚 갚는데 뭔 말을 해. 어머닌 여윳돈 좀 모이면 그때 분가시켜드리자. 그럼 형님네한테 모셔가라 그래. 어떻게 그래? 그리고 엄마가 물건이야?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게? 그럼 언제까지 어머니랑 같이 살라고. 집 가는 돈이 한두 푼이야? 넌 사람만 봤다 하면 짜증에 바가지냐? 이러니 집에 일찍 들어올 맛이 나겠어? 어? 그 짜증이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시간 좀 보자고. 돈 좀 모이면 엄마 분가시키자고. 됐어? 돈? 네. 어머니 분가시켜드려야겠어요. 형님도 저희 사정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큰 돈이 어딨어. 형님. 동선에는 맞벌이라도 하지. 우린 그이 혼자서 벌어. 거기다 나이도 많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리고 동서. 나 맏며느리 부담질 것 같았으면 이 결혼 안 했어. 앞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조심해서 운전 좀 하지. 3월 27일? 여의도? 출장 갔을 텐데.
이 시간이면 대전에 있어야 하는데 왜 여의도지? 자기 그날 대전에 출장한 거 맞지? 언제? 어머니가 남이 잃어버린 날. 아, 그날? 그럼 갔지. 갑자기 그건 왜? 자기 차 타고? 그래, 왜?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대전에 간 게 맞다고? 분명히 여의도라고 찍혔는데. 대전이 아닌데 대전이라고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너무 이상해요. 그날 남이 없어졌을 때도 전화하고 얼마 안 돼서 왔었거든요. 대전에서 오려면 한참 걸렸을 텐데. 그땐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혹시 여자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자주 늦는 것도 이상하고요. 설마요. 나야. 왜? 오늘도 늦나 싶어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저녁 잘 챙겨 먹고 일해. 나쁜 자식. 언제부터요? 한 6개월 정도. 죄송합니다. 6개월? 에라이 썩을 놈아. 애보랴 살림하랴 직장생활에 우리 세영인 발이 부르트도록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넌 한강에 바람 잡혀? 아유, 이 인간 그냥! 이러면 안 돼요, 말로! 이러다 헤어지겠네! 자기야. 이혼해. 한 번만 용서해줘. 자기야. 야! 어? 야! 소영아줘, 소영! 어? 아이고, 우리! 남이야! 나 맏며느리 부담질 것 같았으면 이 결혼 안 했어. 앞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안 봤니? 네. 다시 해봐. 너무하네요. 아가씨 고생시키지 말라고 오빠가 고모부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아가씨네 대출금도 5천 갚아주고. 근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출금을 갚아줘요, 오빠가? 아가씨한테 돈을 주면 안 받을 것 같아서 고모부한테 직접 줬죠. 아가씨한테 비밀로 하기로 하고요. 그 적금 집 대출금 갚았어? 왔어? 남자가 바깥 일 하다 보면 딴 여자 만날 수도 있지. 여자가 저렇게 틈새서야 원. 그럼 저도 남자 만나요? 저도 기욱 씨랑 똑같이 밖에서 일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니? 네가 그렇게 포악을 떨어대니 기욱이 바깥을 도는 거야. 남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그 여자 내가 정리할게. 그러니까 이 집 대출금 5천 우리 오빠가 갚아준 거라며? 어? 그 적금 어떻게 써? 그걸 그새 말하냐? 나한테 비밀로 하자고 해놓고. 그 적금 어떻게 했냐고! 형 결혼식 때문에 내가 대출 좀 냈거든. 그거 갚았어. 뭐? 그럼 아주버님 결혼식 비용까지 우리가 낸 거야? 당신도 알잖아. 형수님이 해달란 게 많았잖아. 그럼 형님이 보란듯이 끼고 있던 그 다이아 반지도 결국 우리가 해준 거네? 고마웠어, 오빠. 오빠가 돼서 이 정도도 못해줘? 너도. 나 오빠 도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당신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고모부가 괘씸해서. 아가씨, 이 돈 또 대출 냈을 거잖아요. 저흰 괜찮으니까. 언니, 우리 남이 봐주는 것도 미안한데 이러지 마요. 난 괜찮아요. 이 나쁜 자식, 이 죽여 살려.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 정리해야지. 아가씨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사람이랑 살아? 여보세요? 내가 왜 그쪽을 만나야죠? 난 할 말 없어요. 네? 임신을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했다고? 네. 아가씨. 헤어져야겠죠? 우리 남이 어떡해요? 아빠도 없이 세영아. 아이, 지워. 우리 남이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야. 아빠 없는 아이로 살게 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용서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어? 헤어져. 뭐? 당신 지금 아이만 안 가졌어도 내가 정리하려고 했어. 그럼 그 아이 때문에 우리 남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자고? 당신은 강해. 나 없이도 남이 충분히 잘 키우고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그 여자는 아니야. 집이랑 다 당신이 가져.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딜 가니? 죄송해요 어머니. 기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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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드릴게요. 아유, 예! 예! 아유, 쟤 좀 붙잡아. 왜요? 아, 뭐 하고 있어? 좀 붙잡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수 씨. 기욱 씨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잡아야지 동서가. 부부가 살면서 무슨 일을 안 겪어? 되돌아가기엔 너무 와버렸어요. 어머니 이제 형님이 모셔야겠어요. 퇴근하는 대로 짐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아, 그럼요. 그래야죠. 동서, 나 어머니 못 모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난 결혼할 때부터 못 박았어. 어머니 못 모신다고. 가요, 여보. 어? 얼른 일어나요. 어. 죄송합니다, 재수 씨. 도움 못 드려서. 돕긴 뭘 도와? 헤어지기로 했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얼른 가. 어. 아, 그럼 기우기도 없는 집에서 나더러 살란 말이니? 아이, 기다려봐요. 아, 기우기 마음 돌리고 와요. 애도 있는데 지가 가면 어딜 가겠어요? 아, 저, 그럼 끊어요. 아, 기준아, 기준아! 됐지? 어머니 모시고 가. 내가 왜? 어머님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 엄마 왜 내가 책임져? 야, 내가 전 재산을 포기했을 땐 엄마도 같이 포함한 거야. 뭐?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내가 미쳤냐? 그 재산을 다 포기하게? 그 집에 들어간 당신 돈이 얼마나 된다 그래? 얼마가 됐건 내가 다 포기했으면 남이도 엄마도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 친정엄마도 없잖아. 친정엄마처럼 생각해. 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당신 CR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마. 당장 모시고 가. 그럼 난 이혼 도장 못 찍지. 뭐야? 평생 이대로 살든가. 난 답답한 거 하나 없으니까 잘 생각해봐. 얼마가 됐건 내가 다 포기했으면 남이도 엄마도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 친정엄마도 없잖아. 친정엄마처럼 생각해. 혜리 씨, 나 좀 나갔다 올게. 먼저 퇴근해. 일은 내가 다시 와서 마무리할게. 네, 다녀오세요. 웬일이니 초저녁에? 일찍 퇴근했어요. 어, 그래? 저녁 안 드셨죠? 어, 마침 배고픈데 잘 됐다. 얼른 차려, 같이 먹자. 오랜만에 어머니,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힘들 땐 잘 먹는 게 최고예요. 외식을 하자고? 잘 먹어야 힘도 나죠. 아, 뭐 그렇긴 하다만.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몸보신 하셔야죠.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여긴 기욱이 회사 아니니? 기욱이랑 같이 먹게? 네, 같이 먹어야죠. 한 가족이니까. 아, 그럼 그래야지. 잘 생각했다. 제가 가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럼 이럴 때일수록 여자가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야지. 남자 원래 다 그래. 기욱아. 엄마, 당신 여기 웬일이야? 저녁 같이 먹자. 저녁요? 이 기회에 화해도 하고 같이 가자 얼른. 화해는 다시 볼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니? 오늘부로 저랑 어머니 남남이에요.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안 할 거예요. 세영아. 그러니까 이젠 아들하고 새 며느리랑 사세요. 이게 무슨... 당신 엄마 앞에서 꼭 이래야겠어? 엄마가 받을 충격! 충격?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이래? 당신네 식구들 정말 바닥이야. 형님도 당신도 나 몰라라 하고 핏줄 한 방울 안 섞인 나더러 겉도 이혼하는 마당에 어머니를 모시라고? 그 대신 재산... 급값 알량한 돈 내가 도로 돌려줄게. 야!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그 집에 들어간 당신 돈은 몇백도 안 되더라. 그거 나한테 줄 위자료도 안 되거든? 이 못된 것이 날 갖고 노네. 어머니, 못된 것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들이죠. 어머님 집을 빼앗은 건 형님 내고요. 바람 피우고 어머니를 내몰라 한 건 이 사람이에요. 아무튼 당신 엄마 책임 안 질 거면 난 절대 이혼 못 해줘. 너 관통죄로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릴래? 뭐? 너? 관통죄? 콩밥 먹고 싶지 않거든.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 내일 법원에서 봐. 야, 야 거기 서! 너 거기 안 서! 안녕하세요. 앞으로 드라마 속 가정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맡게 된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신혼집에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 자주 주사를 부리는데요. 이를 남편이 방관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부싸움이 잦아져서 이혼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남편은 적극적으로 주사를 만류해야 합니다. 상간녀의 임신은 명백한 불륜의 증거죠. 아내가 원한다면 민법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간통죄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가정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